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스튜디오 데이드림에서 제작되는 디아나 버전 2.5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버전 0.5, 2.5 뭐 예전에도 이 스튜디오 데이드림에서 나왔던 친구들 보면은 0.5 단위로 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덤블 앰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전설의 명기 스모키 시그널 오디오의 튜브리스 OD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완벽하게 재현한 스튜디오 데이드림의 디아나 버전 2.5는 레벨, 게인, 톤 이외에도 AMC 앰플리파이어 매칭 컨트롤 노브를 탑재하고 있어 뱀의 양과 게인의 질감을 추가 조절하여 달콤하고 단단한 사운드부터 거친 엣지가 살아있는 와일드한 사운드까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덤블 사운드고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 덤블류의 이펙터들을 많이 만나봤었는데 그때의 사운드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 좀 정확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페달 전체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게인의 양을 조절합니다. 앰플리파이어 매칭 컨트롤, 게인의 질감을 조절하여 다양한 사운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톤, 톤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일단은 조작은 굉장히 간편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 AMC, 앰플리파이어 매칭 컨트롤, 이 노브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사운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다 12시고요. 볼륨은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건 좀 올려야겠네요. 좋습니다. 아, 자, 이 상태에서 게인을 가봐야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은 뭐 터지기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크랭크업 된 사운드를 적정한 볼륨에서 맞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톤을 좋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게인을 살짝만 낮춘 상태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클린톤으로 쓰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이 어택을 하는 순간에 동시에 확 따라오는 이 특이한 이 배음 맞습니다. 이 참 매력적인 이펙터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AMC를 한번 주로
그렇습니다. 반대로 네. 오 뭐. 디아나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노브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보통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돌렸는데 아, 뭐가 변하나? 연주하는 사람들만 조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차이가 있는 노브를 가지고 있는 이펙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로 이 노브 하나 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헤드룸이 굉장히 넓은 친구다. 그러니까 볼륨을 많이 가져가더라도 이 게인을 많이 가져가더라도 막 일그러지거나 구겨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딱 이제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분 좋게 약간 지글지글할 정도로 네.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요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펙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요렇게 풀 게인에다가 통는 중간을 두고 얘를 네. 그러니까 실시간에 한번 돌려보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같기도 하고 미원 같기도 한 친구인 것 같아요. 요거를 가지고 굉장히 맛깔나는 음식을 완성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용도, 그러니까 뭐 프리앰프, 부스트 그리고 이제 거친 건 아니요 로우 게인 드라이브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총씨 먼저 디아나 버전 2.5에 대한 한정평 주신다면 난준변 되겠습니다. 덤블유 페달의 또 다른 선택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뭐 덤블유의 페달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각자 개성도 좀 다른 것 같고 뭐 저도 사실 진정한 덤블 앰프는 뭐 가져오지도 않고 뭐 들어보기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덤블 앰프가 일반인들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제 덤블 그 양반이 이제 만들어 주는 사람을 자기 자신이 정하고 너 와서 쳐봐 합격 만들어줄게 가 며칠 내로 저기 만들어서 내가 오라면 다시 와 약간 이런 형님이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일반인이 덤블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기타리스트 중에 어떤 분들이 그 앰프를 뭐 누군가한테 줬거나 팔았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도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거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투락이죠. 이제 투락도 이제 핸드메이드고 굉장히 좋은 이제 덤블유 사운드 앰프인데 제가 투락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투락으로 덤블 사운드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 전제로 제가 이 덤블유 페달들을 많이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이 친구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덤블 앰프의 어떤 그 특유의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덤블 페달류들 보면은 모든 덤블의 이 100% 카피는 사실 진짜 불가능한 것 같아요. 덤블 앰프가 워낙 이 가변 폭도 넓고 이 사운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특유의 부분을 카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덤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덤블류의 앰프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 나는 앰프까지는 딱히 필요 없는데 하면 이제 이런 류의 페달들을 좀 많이 구매하셔서 이렇게 마치 퍼즈 환자처럼 그렇죠. 퍼즈 환자분들처럼 이 덤블 이 매니아분들 덤블 페달을 많이 모으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지 하나 또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재감을 보여줬던 AMC 노브. 이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특이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노브가 장착되어 있는 이런 앰프 복각형 페달이라든지 드라이브 페달들이 많이 있는데 막상 돌려보면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다른 필요한 기능인가 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개인 질감도 연주자의 취향에 맞춰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변경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재감 넘치는 노브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8.5, 8.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스튜디오 데이드림 다시 한번 페달 잘 만드는 회사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을 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